안녕하세요. 굿모닝 연예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을 키워낸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이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가 선정하는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리더 500인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버라이어티는 해마다 세계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500명을 꼽아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방시혁 의장이 이 리스트에 처음으로 올라 주목을 받았는데요. 버라이어티는 방 의장은 단순한 쇼맨이 아니라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게임 회사 등을 인수하며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한국 앨범 판매 순위 톱100 판매량의 40%가 빅히트 레이블스 아티스트의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는 한국인 최초로 4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K-POP 어벤져스라 부르는 슈퍼M을 선보였다며 K-POP의 아버지로서 여전히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어깨 수술로 활동을 중단했던 방탄소년단의 슈가 씨가 두 달 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달 왼쪽 어깨에 파열된 관절 와순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회복에만 전념하고 있는데요. 그제 슈가 씨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 근황을 전했습니다. 수술로 인해 팔을 높이 들 수 없다면서 회복 속도가 더뎌 조바심이 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일 방탄소년단과 여자친구 등 빅히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콘서트에도 참석한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퍼포먼스가 없는 무대에만 오를 것 같다고 하네요.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은 배성우 씨 대신 SBS 드라마 나라라 개천용에 합류하게 된 정우성 씨가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생기훈 기자 박삼수 역을 맡은 정우성 씨는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 등으로 캐릭터를 완벽하게 표현해냈는데요. 준비 기간도 짧았지만 캐릭터가 가진 감정을 살리며 첫 촬영부터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녹아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짠내와 능청으로 가는 정우성 씨의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을 거라는데요. 짜릿한 정의구현 역전극의 마지막을 완성할 권상우 씨와의 시너지도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라 개천용 속 정우성 씨의 모습은 17회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스페인의 한 매체와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건 과장된 얘기라며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화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때때로 얼마나 낙관적일 수 있는지 놀랄 때가 있다면서 코로나19는 사라지고 영화는 돌아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가 곧 한 발 물러설 거라고 확신하고 백신도 가지고 있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봉 감독이 올해 가장 무서웠던 장면으로 꼽은 건 미국 캘리포니아와 호주의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자연이 인류에게 복수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웠다고 하네요. 또 영화 살인의 추억이 소재로 삼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특정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질문엔 너무나도 이상했다며 제작 당시 형사와 기자, 피해자 가족 등을 인터뷰했지만 유일하게 인터뷰하지 못했던 사람은 범인이었다고 답했습니다. 기록이라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인 거. 근데 우리 대중음악의 역사는 왜 아무도 기록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가수 성시경 씨가 첫 방송을 앞둔 SBS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에 대해 음악과 이야기, 그 어떤 것도 우선으로 꼽지 않고 함께 가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방송되는 아카이브 K는 SBS가 2년 동안 제작한 고품격 음악 다큐쇼입니다. 한국 대중음악사를 총망라해 무대와 영상, 톡으로 기록하는 신개념 음악 예능인데요. 진행을 맡은 성시경 씨는 아날로그 시대에 한국 대중가요 기록이 많지 않다며 한 번쯤 기억을 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카이브 K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타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아카이브 K의 큰 매력이라는데요. 과거의 음악과 지금의 우리, 앞으로의 K-POP을 다루면서 시청자들에게 추억과 흐름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나를 키우려고 해.
그룹 에픽하이가 정규 10집 앨범을 발표합니다. 에픽하이 이즈 히어라는 이름의 이번 앨범은 상하로 나뉘어 발매되는데요. 다음 달 18일 첫 번째 앨범 에픽하이 이즈 히어 상이 공개됩니다. 새 앨범이 발매되는 건 지난해 3월 발표한 슬림리스인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정규 앨범인 만큼 모두 10곡의 노래를 담을 거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연애였습니다.